자,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뜻깊은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다녔던 한 대학교의 캠퍼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대학 얘기예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가 한국 대학생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국가 장학금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 표부터 보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내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에서 초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교육에 대한 엄청난 투자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일환으로 딱 10년 전인 2012년부터 이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직접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3조 3천억 원 이상이 지원돼. 근데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진 어떻게 아나야? 네, 사실 이게 살짝 복잡한 부분인데요. 자, 이 표는 소득 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인데 기초 차상위부터 8구간까지 연간 35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고 구간이고 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 한국장학재단 어플만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고 들어가면 이런 첫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클릭 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말고도 카카오 인증서 등 민간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순서대로 나오는 것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인데 이거 절대 신청 놓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이렇게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아도 정작 많은 학생들이 기간을 깜빡해서 신청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 알림이 신청하기부터 누르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청 일정에 맞춰서 내가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미리 알림이 오는데요.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신청해둘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해두면 절대 깜빡할 리가 없... 오늘은 감사하게도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한 영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장학금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신청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